아, 이번에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인간적으로 이번에는 각선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 이젠 나도 모르겠어. 아니,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각선무 땡겨님 언제 나와요? 물어보는데. 아니, 사실 각선무 나올 거였으면 한 3년 전에 나왔어야 돼. 3년, 뭐 2년, 3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 왜안 내주는 거야, 도대체? 각선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기 있었는지 나는 감도 안 와. 나도 기획자의 4분기에 안 나온다 그랬다고, 이번 연도에? 아 근데 솔직히 나도 기획자 게시판은 믿음직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거 각선무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각성 선무 공신이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3년 전부터 계속 떠들어가지고 이제 뭐 얘기할 필요도 없, 입만 아프지 뭐. 각성 선무가 꼭 나와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밸런스 문제? 밸런스? 각선무가 뭐 밸런스 해칠 게뭐 있어요? 솔직히 내가 얘기 좀 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각선무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뭐 명왕들보다 좋게 나올 순 없으니까 얘가 밸런스를 뭐 해치면 얼마나 해친다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물론 이제 각선무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인데 얘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지금 AK가 각성 장수들 내준 것 중에 각성 뇌공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사장됐단 말이야. 근데 각선무를 만약에 선무를 각성을 시킨다 그래도 결국은 무적 쪽을 건드려야 되는데 무적 스킬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유저들 다 야차명왕 있을 사람 다 있고 이게 밸런스 때문에 각성 장수라는 게이 각성 장수 몸값으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2억 내지 3억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이 잡아봐야. 근데 뭐 야차명왕처럼 내주겠어? 황삼세 명왕처럼 내주겠어? 선무공신은 끽 해봐야 그냥 각성 장수야. 근데 얘가 무슨 밸런스를 해치냐고. 난그 이해를 못하겠어. 아직 순서가 아니라고. 아니 그럼 얘 순서는 언제야? 아니 도대체 얘 그럼 순서가 언젠데 이거? 장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까지 각선무가 안 나왔어. 야, 이게 말이 되나? 순서상 제일 마지막이라고요? 아니, 그니까 왜? 이번 분기 때는 안 나온다고? 그니까 왜? 도대체 why? 뭔가 당위성이 없잖아.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순서, 그니까 무슨 순서?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키 순서 있고, 이름 앞에 강씨냐 뭐 김씨냐 이거 따라서 성씨에 따른 순서가 있잖아요. 1번부터 40번까지 있었잖아. 나는 에? 제가 키 순서로 하든 그 성씨로 하든 제가 강씨에다가 키도 제일 작아가지고 제가 보통 1번 아니면 2번이었거든요. 맨날 맨 앞에 있었어 내가. 근데 얘 선무공신 도대체 뭔 순서 때문에 밀린 건데? 인간적으로 아 무슨 순서? 그니까 이게 뭔가 저뭐 순서를 매기려면 그 순서를 매기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왜 기준 하잖아. 우리 초중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준 해가지고 뭐 좌우로 해쳐 모여 해가지고 뭐 좌우로 행대로 모이든가 종대로 모이든가 뭔 기준이 있단 말이야. 얘가 맨 마지막이 되는 기준이 도대체 뭐야? 아니 참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AK가 이거 각선물을 진짜 안 내놓는 이유가. 순서가 니김이 순서가 순서 치면은 선무공신이 1바따죠. 선무공신 순서 따지고 먼저 선 만약에 먼저 탄생한 장수를 그걸 기준으로 매겼다. 먼저 나온 애들 순서대로 내줬다. 그럼 당연히 선무공신이 1바지. 아 물론 뭐 선무공신 출시일이 제일 빠르진 않겠지만 2차 장수 중에 선무공신 딸랑 하나만 얘만 지금 어디 들어가는 데가 없거나 재료로 들어간 데가 없거나 각성이나 개조가 안된 상태인데 이번 패치가 볼륨이 크다는 거 아닐까요? 각선무가 밀릴 정도로. 그러니까 비단 막 이번 패치에 원래 각선무가 될 순서였는데 뭐한한 분기 정도 밀렸다 이러면 이해를 하죠. 근데 사실 각성 장수가 이제 개조 장수부터 시작해서 개조 장수부터 시작하면 지금 뭐한 4, 5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니까 개조 장수랑 각성 장수가 한 4, 5년 동안 계속 매 분기마다 한두 마리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얘기도 난 너무 많이 했어. 장수들 각성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요, 각성 장수를 내놓을 때 장수들이 신 2차 장수가 있고 구 2차 장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 2차 장수가 뭐고 신 2차 장수가 뭐냐면 전직 레벨이 100레벨인 장수는 신 2차 장수라고 해서 나중에 나온 장수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김유신, 또 뭐 있어? 김유신 말고 뭐 맹호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신 2차 장수란 말이야. 구 2차 장수는 전직 랩이 막 중구난방이에요. 80랩인 경우 90랩인 경우 막 오락가락해. 전직 랩이 다르단 말이야. 얘네는 구 2차 장수, 원래 완전 태초부터 존재했던 2차 장수들. 근데 전직 이제 각성 장수 되는 애들 순번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저들이 선무공신 빼놓고는 구 2차 장수들이 전부 다 각성을 했어요. 구 2차 장수 먼저 나온 장수라는 뜻이지. 선무도 전직 레벨이 90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신 2차 장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조의 영혼석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비밀저택에서 전직을 한단 말이야. 걔네는 전직 장소도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짬바에서 밀린다고. 까마득한 이등병이 이제서 들어와가지고 얘네는 전설 장수 다 돼가지고 막 지금 하늘의 별이 됐는데, 예. 김유신은 지금 뭐 주몽이 돼가지고 뭐 신궁이라 그러죠. 신이 됐어, 신이. 아니 신이 됐다고 김유신은. 이 자식 이거 짬바에서도 밀린 놈이 선무공신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미. 맹호도 마찬가지고 나온지 한참 뒤에 나온 애들인데 맹호도 맹획이라는 무슨 전설 속에 존재하는 뭐 삼국지 뭐 그런 데 나왔대. 뭐 얘네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아무튼 막 그 다 뚫고 올라와서 막 전설 장수로 날라다니고 있는데 선무공신만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이거는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순번을 따지자면 당연히 선무공신이 우선이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선무공신 아이디어가 없어서. 진짜 이유가 뭘까? 그냥 빼먹은 걸까? 의외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잊어버렸어. 두 번째 가설, 땡겨 때문이야. 땡겨 이 자식이 맨날 패치마다 개발자를 까니까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땡겨가 선무공신을 삭제할 때까지 각성 선물을 안 내놓고 있어. 두 번째 가설,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 아니 진짜 이거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선무공신 안 내주는지. 선무 때문에 거상을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거상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거에 있던 구망 선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기린이 최강자였던 시절도 더 전이야. 그 전이야. 예, 막 구망 선무공신 날아다니고 이럴 때, 그때부터 나는 선무공신에 막 꽂혀가지고 선무공신을 굉장히 막 뭔가 로망처럼, 남자의 로망 장수로서 내가 이렇게 되게 기다려왔단 말이야. 자그마치 7년을 기다렸어요, 7년을. 근데 솔직히 밸런스 탓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밸런스 탓은 아닌 것 같은 게, AK가 기존의 각성 오행기라든지 각성 오행기 같이 그런 애들을 내놓은 걸 보면, 그런 패치 방식을 보면 과연 얘네가 밸런스를 신경을 썼을까? 아니 각성 오행기 밸런싱을 신경을 쓸 거였으면 비폭레가 공격 스킬을 강화시킬 게 아니고 그 생사결을 강화를 시켰어야 돼요. 그런 좀 뭐랄까 앞뒤가 맞는, 아다리가 맞는 그런 마인드로 개발을 했다면 생사결이 강화가 됐어야 된다고. 그렇잖아. 아 솔직히 오행기를 최근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종종 썼었는데, 유저들이 각성 나오기 전에. 그때 뭐 신수 백호한테 생사결 걸거나 뭐 앞에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사냥하는 뭐 중남이라든지 진각 중남, 본캐 온라인 할 때 오행기 생사결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오행기 생사결을 썼지 누가 지천내를 써요. 오행기 공격 스킬 그거 도막사람 그걸 누가 쓰냐고. 그랑조 소환할 것도 아니고. 오행기 공격하는 거 보면 앞에서 팽이 나갈 것 같아 막. 크,
막 해가지고 막 그랑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막. 그걸 누가 쓰냐고. 근데 공격 스킬 강화를 시켜버렸잖아.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AK가 진짜로 각성 장수, 각성 선무 공신을 밸런스를 못 잡아서 그 정도로 신중했을까? AK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선무 공신도 만약에 밸런스 잡기 힘들어 그러면 뭐 그 반폭 터지잖아요. 무적은 그냥 좀 뭐 초만 좀 길게 늘려주고 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늘리고 뭐 그거 건들지 말고 그냥 반폭 정도 데미지만 올려도 돼요. 솔직히 AK 맨날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반발할 유저도 나 같은 유저나 반발하지 뭐 누가 선무 공신 뭐 쳐다나 봐? 아무도 안 쳐. 선무 공신 누가 관심 있어 지금? 아무도 관심 없잖아 나 빼고. 아 진짜로 누가 선무 키우냐고 요새. 아무도 안 해 이런 거. 강내공 나온다부터 무슨 뭐 탱커 필요 없잖아요 초보분들. 근데 뭐 밸런스고 나발이고 뭐 에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AK가 지금까지 패치해온 방식 보면 뭐 밸런스는 개나져 버렸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순서대로 뭔가 순리에 맞는 오행기도 한참 사용될 때 생사결만 사용이 됐었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무기에다 증폭. 야 난 심지어 오행기 비폭내를 강화한 것까진 그렇다고 쳐. 근데 비폭내 아무도 안 쓰는데 거기다 결국 증폭을 굳이 달더라 또. 나는 그래도 뭐 오행기 각성 무기에다 그런 오행기만큼은 그렇게 달아줄 줄 알았어. 오행기 무기에만큼은 증폭이 아니고 생사결을 썼을 때 타마저가 10%씩 추가로 더 붙는다든가 생명력이 한 50% 정도 뻥튀기를 시켜준다든가. 아, 난 그런 거 붙여줄 줄 알았지. 스킬만 공격으로 내주고 그래 우리 타협 보자. 오행기 솔직히 누가 비폭내 누가 쓰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에다가만큼은 생사결 강화시키는 쪽으로 내줘.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냥 일률적이야. 그냥 무조건 증폭이야. 증폭 때려박아 그냥. 귀찮아. 근데 무슨 어림도 없지. 암 어림도 없지. 암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어림도 없지. 우린 그런데 쓸 시간이 없어. 근데 선무공신이 얘를 그만큼 공을 들여가지고 아직도 밸런스를 못 잡아가지고 얘를 아직도 안 내놓고 있... 그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데? 첫 번째 가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설 그냥 까먹었다. 스킵 몰라 기억이 없어. 남아있었네. 이제 와서 하기 귀찮은데 몰라 그냥 넘어가자. 누가 뭐라고 하겠어. 땡겨만 뭐라고 하잖아. 이거 아무도 관심 없어. 넘어가. 두 번째 땡겨 이 새끼 맨날 우리 까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거 선무공신 솔직히 아무도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땡겨가 선무공신 삭제하면 선무공신 각성시키자. 얘 언제 삭제하나 보자. 두고 본다. 이거 두 가지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이렇게 파헤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아 둘 다야? 아, 거기까진 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둘 다라고? 센데? 곽서무 애초에 마지막이었다라는 말을 보면 언젠가 거상이 변화가 있을 거고 그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서가 아닐까요? 지금 나오면 그 미래를 예측이 가나? 그 정도로 큰 그림을 그렸다고? 만약에 진짜 AK가 각선무에 대해서 그 정도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각선무가 추후 나올 패치에서 가장 중추적인 뼈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패치를 미룬 것이다 진짜로. 그러면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3년간 저는 AK가 무슨 짓을 무슨 캐시 유도를 하건 간에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년간은 그 패치가 나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AK가 무슨 똥치를 하더라도 절대 까지 않겠다라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까방권을 3년 동안 주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 정도로 말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막 그런 거 있잖아. 각성 선무 공신이 갑자기 신던전 퀘스트 막 NPC로 나와. 말 타고 있는 각성 선무공신이 진짜 멋있긴 하겠다. 선무공신이 말 타고 있는 거 생각해봐요. 와,
아니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막 선무공신 탱크에 태워가지고. 아 그래 뭐 흥룡 차도 있는데 탱크라고 없으리란 법이 있어? 어차피 뭐 그런 고증 따위 개나 줬잖아요. 무너진 지 오래잖아. 선무공신 탱크 한번 태우자. 그래 뭐 탱크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뭐 탱크 타고 있는 선무공신 NPC로 등장해가지고 막 야 막 알고 보니까 반인반선으로 올라선 거야 선무공신이. 그래가지고 구지몰 쪽 막 황천복 야 대방 황천복을 뭔가 이제 물리치는데 가장 최선봉에 서가지고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퀘스트에 막 등장한다. 아 3년 동안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K를. 아 뭐라도 좋으니까 그냥 아 선무공신 빨리 저기 각성 좀 내줬으면 좋겠다.